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더운 여름에 지쳐있다가 급 콩국수가 생각나서 만들어 먹어본 저의 얼마 전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끗하게 씻어낸 우유를 사선으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여러 장을 겹쳐서 쌓아주고 얇게 일자로 썰어줄게요. 시장 가서 사온 메밀국수면인데요. 이 면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적당히만 넣어서 우뭇가사리랑 함께 먹을 거예요. 이건 3명이서 점심에 나눠 먹을 거라 양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게요. 뚜껑을 열고 메밀국수면을 넓게 펼쳐서 면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했어요. 국수면은 팔팔 끓어오르면 한번 물을 부어주는데 이 과정을 보통 두 번 정도 반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물을 넣어서 한번 가라앉혀줍니다. 국수면이 충분히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차가운 물에 씻어서 열기를 식혀줄게요. 국수와 함께 넣어줄 우뭇가사리예요. 함께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른데 칼로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서 국수면 대신에 넣어서 먹기에 아주 좋아요. 조금 더 면처럼 호로록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전용 체에 눌러서 내리거나 두부가게에서 살 때 체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뭇가사리도 준비를 마쳐줬습니다. 투명한 유리그릇에 한 주먹 정도 되는 메밀국수면을 먼저 깔아줄게요. 그 옆에 먹고 싶은 만큼 우뭇가사리를 충분히 더해주세요. 가공된 콩국보다는 직접 내려서 파는 콩국을 사다가 넣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맛은 바로 내려서 먹는 이 시장 콩국이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오이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직접 집에서 만든 건강하고 저칼로리의 콩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나중에 허기지니까 소고기 스테이크도 함께 구워서 먹었어요. 척 아이로를 자주 먹는데 이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칼로리가 조금 낮다고 해요. 근데 맛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소고기니까 너무 바짝 익히지는 않고 미디움 레어 정도로만 적당히 익혀서 먹었어요. 이날 아보카도를 같이 먹고 싶어서 동생한테 부탁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초록초록한 아보카도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좀 날 것을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 위에 아보카도를 적당히 한 3조각 정도만 올려줬어요. 저의 다이어트 식단과 유지 방법은 칼로리와 양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소와 건강한 재료들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최대한 외식과 배달 음식을 자제하는 거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식단들, 꿀팁들을 많이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서 자주 만나요, 우리. 그럼 바이바이!